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레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레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뭐 포토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조금 다뤄보신 분들은 레이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대한 정의를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판에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사람 모양으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머리가 있을 테고, 몸통, 팔, 다리 뭐 이렇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 이것을 하나의 객체라고 봤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의 레이어로 구분해서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투명한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명한 필름지에 사람 머리, 그리고 또 다른 또 필름지에다가 뭐 몸통, 또 다른 또 필름지에 투명한 필름지입니다. 여기다가 팔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또 마지막 필름지에 다리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한장한장이 하나의 객체를 한장한장이 투명한 필름지에 머리, 몸, 팔, 다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졌습니다. 자, 요것의 한장한 장에 일련의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1번. 아, 죄송합니다. 자, 레이어 1번, 뭐 2번, 3번, 아이고, 4번, 요런 식으로 이 하나의 객체를 4개의 레이어로 나누어서 순간순간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하거나 혹은 추가 작업을 할때이 레이어 1년에 하나의 객체였을 때는 좀 작업하기, 이건 좀 간단한 객체니까 좀뭐 수정이나 추가 작업이 쉽겠지만은 좀더 복잡하고 어려운 객체였을 경우에는 좀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때 하나하나의 그 레이어로 설정을 해 두었을 때 불필요한 레이어는 전부 다 비활성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레이어 1번을 수정하거나 혹은 추가 작업을 이용해서 뭐 도깨비처럼 뿔을 그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그리는 작업을 한 다음에 완료가 되면 다시 비활성화 시켜놨던 레이어들을 다시 활성화를 시키면 다시 수정이 된 이제 객체로서 완전히 이제 수정 작업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레이어를 설정을 하고 수정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좀더 편리하게, 편리성 있게 작업을 할수 있는 기능이 레이어다라고 손쉽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이 레이어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수정이 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원활하게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예제로는 사무용 책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용 책상, 뭐 지금 현재 6인용이죠. 6인용 한명두명세명네명 다섯 여섯 명 이런 식으로 6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 책상을 데스크를 준비를 했고, 한쪽으로는 수납장도 있고요. 또 수납장 여기도 있네요. 책꽂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책꽂이도 있고, 이제 서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파티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파티션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일반적인 사무용 데스크 책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뭐 수납장 레이어, 뭐 파티션 레이어, 혹은 뭐이 책꽂이 레이어, 혹은 뭐 책상 하나하나의 레이어로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레이어를 생성하는 방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 트레이에 보시면은 레이어스라고 하는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있고, 자, 툴박스에서도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툴박스에서 레이어를 반드시 활성화 시켜놓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른 다음에 레이어스라고 하는 이툴 자체를 항상 활성화 시켜놓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미리 활성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현재 요 창이 레이어 툴입니다. 레이어 툴. 자, 요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레이어스 트레이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는 레이어 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0번.
객체를 작업을 하고 난 후면은 이 객체는 항상 레이어 0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값이죠. 기본 값이죠. 자, 여기에서 세팅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레이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layers.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추가적으로 레이어 1번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레이어가 하나가 추가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자, 레이어가 추가됐다고 한다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는 속빈 강정입니다. 껍데기란 얘기죠. 빈 껍데기. 자, 레이어 1번으로 되어 있지만 이 레이어 1번에는 아무것도 어떠한 객체도 이 안에 레이어 1번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빈 껍데기란 얘기입니다. 빈 껍데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레이어스 1번 애드 레이어로 만들었다고 한다고 치지만, 자, 다시 또 다른 예로 들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책상을 우리는 레이어 1번으로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아, 책상보다는 칸막이로 할까요? 요 칸막이 요 세 개를 레이어 1번으로 세팅을 하고 싶다. 자, 다시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파티션 1번, 2번, 3번 이것을 이 세 개의 레이어를 레이어 1번으로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상태에서 바로 add 레이어로 클릭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파티션 1번, 2번, 3번 요 세 개의 파티션이 레이어 1번으로는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add 레이어는 말 그대로 단순한 레이어 1번이라는 것을 리스트를 추가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객체도 여기다가 추가가 되지 않아요. 다만 레이어 스트레이에 레이어 1번이라는 리스트를 하나 추가한다는 것이지 객체를 저장한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레이어스 이 속빈 껍데기라는 레이어 1번이라는 리스트 안에 객체를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자, 레이어 1번으로 리스트를 만든 상태에서, 자, 클릭을 하고, 자, 세팅을 하고, 굳이 뭐 레이어 1번 만들고 나서 꼭 레이어를 이게 클릭 활성화 시켜놓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활성화 시켜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제 추가가 되니까 잘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파티션 1번, 2번, 3번을 레이어 1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툴박스에 금방 활성화 시켰던 레이어 툴에서 클릭을 하시면 레이어 1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레이어 1번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레이어 1번이라고 지금 현재 리스트에 저희가 추가를 했지만 이것도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에 누른 다음에, 자, 활성화 시킨 다음에,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수정을 이렇게 뭐 파티션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자,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뭐 리스트를 추가할 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책상을 한번 이번에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상이라고 레이어 리스트를 추가했지만 현재 책상은 지금 추가가 된 게 아니에요. 자,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만. 자, 책상 1번, 2번, 3번 요것만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상판이 되겠네요. 그죠? 자, 레이어 클릭한 다음에 책상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죠?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무엇이냐? 자, 레이어로 지금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인서트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으나 현재 이 객체가 컴포넌트나 혹은 그룹 상태인 상태에서도 바로 레이어로 세팅이 됩니다. 허나 그룹과 컴포넌트 상태였을 때에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수정 모드로 들어가면, 자, 이거 하나하나의 그 객체가, 수정 모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의 객체가 다 클릭이 되죠. 완전히. 그, 하나하나의 객체로서,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레이어 설정이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수정 모드 내에서의, 자, 컴포넌트나 혹은 그룹 이 상태에서의 객체도 레이어로 추가가 되지만, 자, 추가가 되지만, 자, 수정 모드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하나의 객체는 레이어 설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벌써부터 지금 나오죠. 레이어 0번으로 기본 디폰트 값으로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바깥에서 그룹 상태였을 때 저희가 레이어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책상으로 되지만, 책상 레이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0번으로 기본적인 디폴트 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전체 선택을 해서 레이어에서 이 책상, 그거에 맞는 그 객체의 레이어로서 세팅을 해줘야지 난중에 혼돈이 이뤄지, 어, 이제 혼돈이, 혼동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티션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지금 파티션 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파티션 레이어 내에 수정 모드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의 객체는 자, 레이어 0번,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됐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파티션 레이어로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추후에 혼동되지 않는, 혼돈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레이어와 생성과, 추가로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레이어스 트리에 보시면 여기 안에도 여러 가지 그 기능 세팅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자, 금방 그 add 레이어 해가지고 레이어에 대한 리스트를 추가하는 걸 알려드렸죠. 그리고 delete 레이어를 지울 때또 나옵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파티션이라는 레이어 자체가 필요 없다 라고 했을 때 delete를 할수 있겠죠. 자, delete를 누르시면, 자, delete를 누르시면 move content to default layer. 자, layer. 자, move content. 자, 레이어에 대한 정보만 지우고 레이어만 지우고 객체는 남겨놓는다는 얘기예요. 남겨놓는다는 얘기. 자, 컨텐츠에 대한 이제 디폴트 레이어 설정돼 있는 거 저희가 지금 현재 레이어 설정을 하는 거. 자, 객체는 남겨두고 객체 안에 설정됐었던 디폴트 기본 레이어만 지우겠다. 없애겠다. 무브 없애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delete 콘텐츠라는 것은 레이어뿐만이 아니라 그 콘텐츠 객체 자체도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항상 삭제하실 때 조금씩 주의를 하시면서 지워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지우시면 레이어만 삭제가 되지만 delete 콘텐츠를 하게 되면은 레이어를 씌웠던 그 객체 자체도 삭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파티션도 지워지겠죠? 자, OFA 하면 누르면 이렇게 파티션도 같이 따라서 삭제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옆에 오른쪽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비저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저블, 그죠? 자, 비저블이라는 것은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이거 투명하게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활성화할 거냐, 비활성화할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빠를 거라면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 자, 체크를 꺼주시면 활성화를 이제 비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없애겠다. 처음에 저희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람이라는 객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투명한 그 필름지를 여러 장 겹쳐가지고 하나의 객체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 필름지가 레이어가 되고, 그 이제 사람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 부분들이, 머리, 뭐, 다리, 뭐, 몸통, 팔들이 하나의 객체가 되겠죠. 이것들을 하나씩, 그 필름지를 하나씩 빼버려가지고, 빼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상을, 뭐, 다시 지금 체크를 해제했더니, 이렇게 책상이 없어졌고, 체크를 다시 했더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나중에 지금 현재는 이 데스크 자체가 간단한 객체이기 때문에 뭐큰 무리가 없겠지만 요거보다도 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그 모델링을 수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레이어로 이제 세팅을 다 묶어놓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불 이제 좀 이제 수정하기 좀 번잡하거나 조금 더좀 디테일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레이어들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이 일련의 작업으로서 좀더 편리하게 수정 작업이나 추가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재적소에 그때그때마다 활성화와 비활성화를 하셔서 수정이나 추가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아주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저블에 대한 이 체크박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습니다. 컬러, 그죠? 자, 요거는, 자, 여기 요그 디테일스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화면을 바깥으로 넘어가네요. 자, 요렇게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스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자, 컬러 바이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컬러 바이 레이어. 자, 레이어를 색깔별로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색깔별로 구분을 하겠다.
자, 현재 여러 가지 지금 레이어들에 대한 색상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레이어 0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분홍색이네요. 분홍색, 그죠? 분홍색, 분홍색이고, 자, 책상에 대한 색깔은 지금 하늘색, 푸른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파티션 같은 경우는 이 오렌지색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거대로 저 컬러 바이 레이어를 활성화시키시면 색상별로 레이어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죠? 자, 레이어 0번 기본적인 레이어는 분홍색으로, 다홍색 같네요. 다홍색, 그죠? 다홍색으로. 자, 책상으로는 지금 설정되어 있는 파란색, 그죠? 코발트 블루, 파란색, 푸른, 화살, 하늘색이네요. 하늘색, 하늘색. 그리고 파티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색상별로 구분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객체를 작업을 할 때, 복잡한 모델링을 작업을 할 때, 그런 때 이제 색상별로 관리를 하실 때면 관리를 하게 되면은 구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자기가 수정하고 싶은 것을 객체를 찾기가 쉽게 되니까, 자, 요런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거 비활성화 해놓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셀렉트 홀은 뭐말 그대로 레이어를 전부 다 셀렉트, 전부 다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고, 자, 여기 퍼지라고 돼 있는데, 퍼지. 퍼지라는 것은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처단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게 어떻게 처단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빈 껍데기들, 쭉정이, 빈 껍데기들은 이제 다 삭제를 해버려, 날려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건데, 자, 금방 이제 초반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자, add 레이어라고 했을 때, 이제 단순하게 이 리스트, 레이어 리스트에 그냥 단순하게 그 추가만 된다라는 얘기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안에 모델에 대한 객체가 저장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레이어에 대한 리스트를 추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빈 껍데기들을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빈 껍데기들을. 불필요하게 추가가 된 이제 빈 껍데기들, 빈그 레이어 리스트들을 다 지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현재 지금 레이어 0번은 말 그대로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객체가 되겠죠. 그리고 책상은 저희가 책상을 아까 추가를 한 레이어이기 때문에 책상 값이, 책상 객체가 저장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파티션이 저장이 돼 있습니다. 자, 하지만 레이어 1번, 2번, 3번은 저희가 지금 제가 임의대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어느 객체도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요것들을 전부 다 불필요하게 추가된 것들을 퍼지라는 기능으로서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퍼지 그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게 되면은 요렇게 빈 껍데기들, 쭉정이 리스트들은 한 방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투명한 필름지에 하나의 객체를 여러 개의 투명한 필름지에 각 객체별로 다 나눠놓고 포개놓은 상태다. 포개놓도록 만들도록 한 투명한 필름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레이어에 대한 이제 생성과 삭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레이어에 대한 기능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자로 하여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레이어에 대한 기능은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계속 모델링이 단순하게 이런 작은 모델링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건축 공부를 하신다던가, 혹은 또 정밀한 기계라든가 뭐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객체들이 막 추가적으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레이어에 대한 기능을 전혀 모르시고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그리고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추가나 혹은 수정 작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에 대한 기능을 완전하게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고, 또 다른 또 자신만의 응용법을 계속 개발하고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레이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레이어에 대해서 이어서 아웃라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아웃라이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